저격 총 맞으면 죽어야지. 광인. 정확해 무기가 있는 플러스 100 범위. 정확 무기가 범위가 커진다고? 공속 25%. 1칼. 회피 감소. 엔지니어링 원거리 불가능. 아니 도둑단검 괜찮아 보이네. 와 사거리 미쳤다. 수동조준 할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수동조준을 좀 썼었는데 수확 칼 도둑단검 칼협감자 빅포킷 공속 노단 깨진 잎 번개 칼이 좋아요? 얘 근데 범위 이렇게 넓은데 방역 찍어야 되나? 안 해봐서 모름. 생훈 수학 슛 수학 수학 치확 외계인요 검은 벨트 검은 벨트 점잖은 외계인 범자는 외계인 확실히 좋던데 하여튼 데미지가 받쳐줘야 되긴 한데 뱀서랑 게임이 꽤 많이 다름 방어구 회피 아 회피 낫지 아유 아유 보라템이라서 그냥 먹었네 하나 날렸어
이 게임도 거의 30분 하지 않나 근데. 남자칼. 지뢰. 행운. 행운 근데 레벨업 보상으로 먹기는 좀 맛없더라. 번칼 떴다. 와, 럭키박스. 1번, 2번. 2번. 아. 봉달. 토닉을 먼저 사고 메달 통달을 나중에 사자. 알시리즈. 맛있는 것만 나왔네. 수학 먼저 하자. 그래도 7라운드인데. 오우. 중만조? 중만조? 아, 역배도둑님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만 줘. 그늘진 물약. 죽만 튀. 중식 만두 튀김. 그럼 난 중천조. 중천조. 감사합니다. 중국집 만두튀김. 으아 잠깐만. 으아 15초나 남았는데. 아 미친. 아 인생 끝날 뻔. 작은 드라군. 지금 몹 정리 이렇게 잘 될 것 같으면은 수확을 좀 더 찍을까? 행운이랑
생각보다 몹정리가 엄청 잘 되고 있네. 속도를 좀 찍고 싶은데. 속도 낮으면 쳐맞아. 공속도 좋지만 속도가 탈수압 또 근육질 수학 뇌절검 5 데미지를 가하고 적을 느리게 하는 발사체 테이저 검이네. 아 정확이 아니라서 영능 못 받는구나. 영능이 범위 100이니까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네. 열기 근데 워낙 뻘짓을 많이 해서 최대 체력 속도 없으면 고운 전투도 많음. 배너 검은 벨트 아니 원소 빌드인데 이제 화방 먹어도 되는 거 아님? 동무기 이게 정확 하나당 범위가 오른다는 얘긴가? 호갑이다. 수갑 근데 엄청 오래 걸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7, 18라 돼야 살만하지 않나? 화염 데미지가 지금 몇 나오고 있는 거지? 15?
아니 범위를 올려놓으면 자 국가 안 올렸네. 내가 수갑 올리지 않았나? 홍 선생님도 사야 되는데 아씨. 홍 센세. 생선님 어미 25 화방은 범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폭발 크기 방어구 합금도 좋네 지금 회피 안 쓰는 스탯이라 나 홍 선생님 너무 아쉽다. 알화방 맞추고 비흡 챙겨야 될 듯. 전제 두 개 먹기 방어구 뚱땡이 좋아졌다던데 생훔 커렉터 왕관이나 줘봐 추가 멀리서 추가 리턴즈 이 게임도 빨리 데미지 리포트 업데이트 해줘 무슨 무기가 제일 일을 잘하오 화염들 지금 15 나오네요 아프다잉 대골물 판들기 밤도 해봤자
꽉 찼다. 원소가 껴도 날개면 할만하지 않나? 날개를 달아줘요. 속도 낮으면 고운 일이 너무 많음. 야, 저거 왜 안 죽어? 됐다. 앗. 철판. 가슴. 공속. 커피도 좋은 것 같아. 저격충. 혀. 혀는 안 써도 되겠지? 엘리트 나온다. 저격풍 정확이면은 얘가 들면 그러면 데미지 증가 효과가 나오는 건가? 잠복 정리는 되는데 엘리트를 못 찾네. 이게 어정쩡하게 무기가 섞이다 보니까 엘리트 잡으면 빨간템 상자 나와요. 빨화방. 도망 다녀야 되나? 전에는 돈버가 약간 강제됐었는데 이제 딜트리 잘 타야 빨간 상자 먹을 수 있어.
초기화 너무 많이 했다. 가방 많이 죽었네. 아기 코끼리. 원소가 제일 나은가? 최체는 어차피 못 올리고 생훔이나. 생훔 아니면 원소 데미지겠네. 화방 하나 더 할까? 생명 훔치게. 화방은 여러 개 들 이유가 없는 무기이긴 한데 지금 화방으로 피 채워야 될 듯. 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딜 쓰레기라. 피흡 열심히 하자. 복수 열심히 치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 피하기 졸라 어려워. 광인클 단양전리품 너프 먹었네. 33% 됐네. 왜 이렇게 너프만 먹어 씨. 내가 꿀 빨기 전에 너프하지 말라고.